시내버스의 승객들이 오릅니다. 겉보기는 기존 버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쓰이는 동력이 전혀 다릅니다.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떠오른 수소연료전기입니다. 이 버스는 공기가 버스 안에 수소연료와 결합한 뒤 오염물질이 제거된 깨끗한 물만 배출합니다. 오히려 대기를 정화시키는 격이어서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로 불립니다. 뒤에 가서 제가 맡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. 물만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꿈의 기술이 아닌가. 이 수소버스가 서울시내 정규 버스 노선에 처음 투입돼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. 서초구 염곡동과 서울시청 구간을 다니는 405번 버스입니다. 이 버스는 내년 8월까지 10개월간 매일 4~5차례씩 한시적으로 운행됩니다. 그 사이 버스의 기능과 친환경성, 안전성을 추가 검증하고 시민을 상대로 홍보도 이어갈 계획입니다. 새로운 친환경 교통의 등장을 승객들도 반겼습니다. 지금 대기질이 엄청 안 좋잖아요. 환경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 수소 첫 기념이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. 이 버스 운행은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돼 창원과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30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. 이를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, 서울시 등 8개 자치단체가 업무 협약을 맺고 수소버스 확대 보급에 힘쓰기로 했습니다. 환경부는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수소차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소버스 보급 및 수소 충전소 설치를 저해하는 규제들도 과감하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시는 천연가스를 수소로 분해해 공급하는 CNG 개질식 수소 충전소를 국내 최초로 조성하는 등 2022년까지 총 6곳의 수소 충전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. TBS 이강훈입니다.